26층 전객실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입니다. 부대표님께서 늦으시는 것 같은데 전화 드려볼까요? 그럴 필요 없어. 내가 여기 다 끝내면 오실 테니까. 지산은행 행장 부대표님도 같이 만나시는 거 아니었습니까? 일이 잘못됐을 때를 대비하는 거겠지. 나중에 어떻게 발을 뺄지 생각하고 나서야 첫 발을 떼는 연관이니까. 여기서 기다려.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내쳐서야 되겠습니까? 못 들은 걸로 합시다. 까놓고 소마테크. 억지로 숨 붙여놓고 빚진 거 전부 갖고 가라고 워크아웃 보내신 거 아닙니까? 살든 말든 관심도 없지 않습니까? 이 사람이 지산은행을 뭘로 보고? 빚 갚을 때까진 저승도 못 가게 발목 잡아놓고 간이고 쓸개고 언제 어떻게 팔지 계산기 두드리던 거 아닙니까? 그만 허겁게 떼내고 파시죠. 그렇긴 해도 팔고는 싶지만 욕먹긴 싫다. 그것도 저희가 해결해드리죠. 저희가 소마테크를 팔 동안 행장님은 저희 이름을 파시면 됩니다. 테일 회계법인이 맞다는데, 파는 게 맞다는데 감히 누가 테크를 걸겠습니까? 팔에만 되는 명분 수십 개도 더 만들어드리죠.